안녕하세요. 한양의대 의학기록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립드 클래스룸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요소들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드 클래스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통적 강의, 즉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라는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는 우선 교실 내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이렇게 교실 내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교실 바깥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관찰이나 필기나 강의록을 읽는 것과 같이 다분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고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 준비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어떻게 이해하거나 하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강의, 즉 교실 내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교실 밖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서로 뒤집은 것이 바로 플립드 클래스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말을 줄여서 FC라고 하거나 혹은 플립드 클래스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역진행 수업이라든가 플립드 러닝, 플립 러닝, 역전학습, 거꾸로 교실 혹은 이것을 다 섞어서 역진행 학습 혹은 거꾸로 수업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체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셔도 큰 오해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앞서 교실 내 지식 전달과 교실 밖 과제 수행을 뒤집었다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지식을 먼저 전달받고 혹은 스스로 학습하고 오게 됩니다. 학생들은 주로 읽기 자료, 팟캐스트, 비디오 등과 같이 교수자가 혹은 교수가 사전에 제공한 것을 보거나 읽고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오고 이렇게 수업에 들어온 다음에는 지식을 실제로 응용하는 활동을 다른 친구들과 혹은 혼자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어떤 지식을 실제로 응용하고 적용하는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하게 되고 또 수업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업의 시간을 더 최적화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일방향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혼자 자유롭고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우선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더 많은 참여를 하면서 함께 학습하고 필요한 때에는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교수로부터 도움도 얻을 수 있고 혹은 동기, 동료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는 이런 식의 플립드 클래스룸이 조금 더 시간 활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실제 문제를 적용하는 과정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풀고 혹은 지식을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더 고차원적인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렇게 암기한 지식을 활용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플립드 클래스룸의 구성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수업에 오기 전에 그리고 수업 중에 내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업 전에는 내가 습득해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전달받아야 하고 그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도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자료가 책이든 논문이든 혹은 PPT든 팟캐스트나 유튜브든 학생은 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에게 주어지는 자료는 간결해야 되고 그 초점이 명확해야 되며 수업 전에 완수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 자료의 숙지를 사전에 혼자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길거나 혹은 초점이 불분명하거나 수업 전에 할수 없는 정도로 많은 분량이라면 적절한 자료라고 할수 없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 즉 사전에 습득한 지식을 적용할 중요한 문제가 혹은 과제가 제시되어야 되고, 이런 중요한 문제는 보통 특정한 맥락과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맥락 속에 어떤 실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적용해, 거기에 지식을 적용해 가면서 학생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지식을 적용하고 어떤 내용을 분석이나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까지 수업 중에 과제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은 함께 그룹 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룹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서로 모르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어티칭이 교수자가 혹은 교수가 가르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교수는 수업 중에 퍼포먼스를 평가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평가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플립드 클래스룸의 단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프리워크, Readiness Assurance, In-Class Session, 그리고 Outcom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전에 이 Pre-Work 단계에서 갖춰야 할 것은 앞서 이야기가 한 것처럼 명확한 목표입니다. 이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지도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수업 전에 학생들이 할 것은 지식의 고차원적인 활용, 즉 응용이나 분석, 평가, 창조와 같은 것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즉 지식을 기억하거나 이해하는 정도로 해도 우선 충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과제는 혹은 수업 전 학습 자료는 그 자료를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고 명확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논란 없는, 즉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업 전에 제공하는 자료의 유형은 유인물 핸드아웃이 될 수도 있고,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리뷰 논문이나 교과서의 챕터 같은 것도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자료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것을 잘 공부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Readiness Assurance 단계입니다. 이때 퀴즈를 보거나 뭐 어사인먼트를 하거나 혹은 동료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억이나 이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 평가용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수업을 시작했을 때 초반에 간단한 퀴즈를 보거나 과제를 하는 것도 학생이 이 제공된 자료를 잘 숙지했는지를 점검하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수업 준비와 설계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많은 강의실이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강의실도 충분히 플립드 클래스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소그룹 단위로 뭐 작게는 뭐 3, 4명 혹은 그 이상의 학생들 혹은 6에서 8명 정도가 팀을 이뤄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단형 강의실에서 한다면은 학생들 사이에 좌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리 이동이나 새로운 조 형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다소 그 플립드 클래스룸의 과정을 약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효과적인 크립트 클래스룸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단식 강의실에서 한다면 옆 사람끼리 같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많아봐야 3명 정도로 한계가 있을 거고, 보통은 앞뒤 사람 이렇게 한 조를 이루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선택 가능한 방식일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조를 소그룹으로 묶어줄 때는 학생들이 직접 누구랑 같은 조를 할지 선택하게 만들기보다는 교수가 무작위로 배정을 해주는 편이 더 낫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게 했을 때에는 분명히 교우 관계라든가 친소 관계에 따라서 같이 활동을 더 하기를 선호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수업을 설계하면서 곧 설계하기 위해서 고민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업 전에 학생이 습득해야 할 지식의 목표, 즉 지식을 충분히 습득했다면 그걸로 수업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수업 중에 과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도 고민해 보고요. 수업 중에 준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식, 그리고 수업 중에 여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 혹은 그러한 수단이나 어떤 가이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수업 중에 하는 활동이나 과제를 설정할 때는 그것이 이 수업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함으로써 수업 중에 활동이 그저 무의미한 혹은 활동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이 수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명확한 관련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 수업을 혹은 수업 전에서 수업 중까지 했던 여러 가지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설계 당시 같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때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학습에 대한 학생의 책임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의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